다음 소식입니다. 태양광 시설을 짓겠다며 분양자들을 모집해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. 수사 결과 분양 대금으로 과거 채무를 갚고 사옥을 신축하는 등 용도 외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는데요. 10개월에 걸친 장기간 수사에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길조차 막막한 상황입니다. 허윤호 기자입니다. 태양광 시설을 짓겠다며 분양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전주의 한 태양광 분양업체. 8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만 700억 원에 육박하는데 전국 30여 곳의 태양광 부지 대부분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애초에 개발할 수 없었던 땅이라는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난 바 있습니다. 보통은 토지를 다 구입을 하는데 구입을 하지 않고 남의 땅에서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거는 돈이 드는 거는 최소화를 시켰는 거잖아요. 검찰은 최근 업체 대표 54살 A씨 등 2명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,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영장이 청구되기까지 무려 10개월이 걸린 건데 업체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마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사기 업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완전 날라가게 되겠죠. 그러니까 왜라도 많은 그 어려움이 겪었어요. 근데 회장님의 의지도 확고하시고. 총리를 주워갖고 나는 청사회를 다니면서 못해갖고 한 돈인데 고발 들어가도 나는 그래도 안 했는데 안 한 사람도 참 많아요. 어떻게 써든지 돈을 건져보려고. 하지만 해당 법인과 피의자들의 계좌에는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빼돌린 분양대금으로 수십억 원의 채무를 갚거나 대규모 사옥을 신축하고 직원들과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태양광과는 관계없는 곳에 모두 써버렸다는 전주 MBC의 보도가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. 보전된 재산은 고작 60억 원 상당의 부동산뿐 기약 없는 장기간 수사에 피말리는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은 변제받을 길조차 막막합니다. 대출도 이미 진행했고 지금 생활하는 것 자체가 생활이 아니죠. 수백억 대 이런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도 아직까지도 구속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그런 것 이해가 안 되고요.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인데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업체 관계자 10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.